한국투자증권 연금대축제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연금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아요, 연구원님. 네. 예, 예. 뭐 앞서서 우리 말씀을 해봤지만 여기도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있었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그 경제 회복 속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 회복이 아니라 속도? 네, 그 회복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나타날지 거기에 네.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식시장 V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코로나 관련 그 소식들, 그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몇 명인지.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 백신이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지 이런 게 다 향후 그 경제의 회복의 속도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관련된 그 지표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가 개장을 하는데 네. 유럽 증시에 영향을 줄 그런 지표들도 PMI 지표, 그 경제가 얼마나 이렇게 원활하게 재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또 주목할 그런 이벤트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 저녁에 독립기념일이 내일이잖아요. 네. 7월 4일 내일입니다. 근데 네, 네.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운트 러시모 거기 그 초기 대통령 그 얼굴 조각상 있는 데 있잖아요. 아, 그게 헐리우드 아니었어요? 아, 그게 마운트 러시모라는 예, 데인데 예. 사우스 다코타 네, 시골에 네.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설 내용들이 만약에 시장에 중요한 게 있으면 시장의 영향도 다음 주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통령 그 역대 대통령 이렇게 쫙 네, 이렇게 워싱턴, 뭐 링컨, 제퍼슨 네, 네. 그 앞에 산다는 거죠. 네. 예, 7월 4일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예,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민들보다 백악관이 더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실업률 있잖아요. 고용지표 네. 보고 엄청나게 막 크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까지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받아서 독립기념일에서 얘기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 경제 여전히 좋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인지 확진자와 관련된 사항들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런 거 체크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부분들의 얘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들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저녁에는 그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네. 그 이번 주에 발표된 유로존의 소매 판매가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저녁에 발표될 서비스 PMI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지표가 네. 좋게 나오네요. 하지만 그 시청자분들이 알아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는 몇 개의 지표들이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그 향후 소매 판매 그런 인디케이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심리 지표들이 조금 부진하는 그런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 확실하게 반등하는 지표들은 지났고 네. 이제는 혼조된 지표들이 나올 차례인 거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까지는 좋은 거는 앞에서 다 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예.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불분명한 그런 지표들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용 다음 지표가 주에 클라이막스였다는 건가요? 고용 비주 지표는 거의 그 하이라이트였죠. 뭐 두 배 정도 더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고용에 대해서 그 관심이 가장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이유가 돈을 일단 받아야지 돈을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랑 연결되니까 그래서 예.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예. 그 고용 지표가 그렇게 잘 발표된에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장 막판에는 매물이 많이 예. 나왔거든요. 예. 1%의 강세를 보였다가 0.4%에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어제 발표된 지표가 고용 관련된 게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잘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 2월 중순까지 포함된 지표. 근데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코로나 신규가 엄청 폭발하면서
실업자 감소했잖아요. 청구 건수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게 굉장히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장 막판에 그래도 그 고용 지표는 발표됐는데 더 최근 데이터는 부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좋은 거 다 지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얼렁뚱땅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얘기 지금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한 것인지 아무튼 좋은 것들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이 일단 나왔고 시장이 반응했다가 밀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우리 시장은요, 2150 그리고 750선 코스닥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 흐름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보이시죠? SK 바이오팜의 상한가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어제도 상한가 잔량 굉장히 많았고, 상한가에서 사고 파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잔량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SK바이오팜은 12조 9천억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시즌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핵심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로 중국 소비주였습니다. 이쪽에 콘텐츠주들의 움직임이 오늘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재룡전기? 재룡전기는 예전에 경협 관련주 얘기를 항상 나왔던 건데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네요. 그리고 크리렌사이언스도 10% 이상의 상승입니다. 예전에 그 코로나 확진자 급증했을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슬슬 하나씩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시즌 때문인가요? 예,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5초 후에 마감이 되네요. 이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고요.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장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